이대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림 그릴 때 되게 신중한 스타일이에요. 근데 한번 그렇게 자기가 봤던 그런 색깔들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면 좋습니다. 당연히 시도를 할 때는 실패가 뒤따를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거는 그냥 연습이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림을 어떤 작품을 할 때 정확하게 그런 색감의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요. 요 그림 경우에는 요거 아이디어 스케치예요. 그래서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한 거예요. 이게 연필이랑. 그래서 이런 재료를 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지금 아이디어를 짜놓은 건데, 근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스케치예요. 이 그림도 역시 작품이 있어요. 요거가 내가 아이디어 있잖아요. 여기다가 막 글로 적어 놨어요. 뭐 내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그릴지 잘 모르겠고, 뭐 그 내용이에요. 그 내용을 써놓고 이 그림을 그린 거죠. 그러고 나서 이거를 화판에다 옮긴 거예요. 이게 30포, 40포짜리 그림이거든요. 되게 큰 그림이에요, 생각보다. 개인전 하기 전에, 제가 2012년에 개인전 하기 전에 했던 아이디어 스케치들이에요. 그래서 이게 되게 큰 그림으로 이제 완성된 것도 있고, 그냥 아이디어 스케치인 상태로 그냥 남겨둔 것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. 그 집을 뚫고 나가는 나무를 좀 그리려고 했어요. 그래갖고 그 이게 내가 꿈에서 봤나 그랬던 거 그런 그림인데, 그거를 꿈에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영상이 그게 없잖아요. 자료가, 소스가. 그래서 막 그려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를 색을 어떻게 할지 지금 해본 건데, 이게 원래 하얀색인데 지금 그 기름으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좀 노랗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. 그리고 이 작품 퀄리티가 아이디어 스케치만큼 그 본 작업도 퀄리티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. 아이디어 스케치 그만큼 좀 더 신중하게 잡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색을 막 아무렇게나 다 빠르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고민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많이 써봐라 하는 거죠. 네, 답이 되셨습니까? 네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끝.